도내 닭 사육 농가에서 고병원성 AI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해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애초에 제주에 병아리를 공급한 다른 지역 농장과 제주 지역 농장 모두 AI 의심 사례를 숨기다 화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군산에서 오골계 병아리 500마리를 들여온 농장입니다. 이 농장에서 구입한 오골계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방역기관에 접수된 건 지난 2일. 하지만 조사 결과 이미 지난달 27일부터 집단 폐사가 발생해 400여 마리가 죽은 상태였습니다. 함께 군산에서 병아리 500마리를 구입한 또 다른 농장 역시 오골계들이 집단 폐사했지만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두 농장이 5일장 등지에서 판매한 병아리는 160여 마리. 현재 유통 경로가 파악된 것은 60여 마리뿐입니다. 그 장소에 다시 합사가 되게 되면 계속해서 이 바이러스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되고 이 부분이 이 소재가 파악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대규모 농가로 이어져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AI 의심 사례를 숨긴 것은 애초 군산 농장부터 시작됐습니다. 제주에 오골계 병아리를 공급한 전북 군산 농장에서 지난달 초부터 폐사가 시작돼 키우던 오골계 절반가량인 2,500마리가 폐사됐지만 이 같은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염 및 이거 전파의 근원지에 대해서 좀 더 뭔가 좀 한 단계 더 철저한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점을 건의 겸 해서 유감 사항으로 좀 짚고 싶습니다. 제주도는 AI 발생 농장 주변에 통제소를 설치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농장 주변 가금류 12,000마리에 대한 살처분도 마무리했습니다. AI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되면서 제주산 가금류의 출하가 금지돼 농가 피해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